오늘은 닭볶음탕을 할 거예요. 예, 닭도리탕은 일본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닭볶음탕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준비를 할게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마이크 잘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아이고, 옷을 저쪽으로 치울게요. 옷이 너무 커. 이렇게 던져주면 되고요, 가볍게. 헬로우, 오랜만인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미소의 먹방 타임, 요리 방송과 먹방 타임이죠. 미미는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기로 올라올래요? 그림 위로 올라올래요? 앉아요. 미미 앉아. 자, 우리의 특별 게스트예요. 우리의 특별 게스트 미미. 털깎은 미미. 미미야, 뭐 할래? 미미 잘 알았지?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알았어, 알았어. 저리 가.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자, 닭을 미리 삶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삶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민민은 의자에 올라가서 저를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배고프거든요.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살짝 거울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살 빠진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이거 살을 빼야겠네요, 여러분. 살을 빼야겠네요. 순간적으로 내 얼굴이 갑자기 날씬해진 얼굴을 살짝 봤어, 내가. 피곤해가지고. 와우, 대박 사건이었어. 여기도 깨는 법에 5개 감사합니다. 자, 가스레인지가 절로 더럽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먹을 거니까요. 난 순간 내가 살 빠진 줄 알았잖아, 그 거울 보고. 제가 오늘 영화를 봤거든요. 폼페이라고. 예, 여러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재밌지 않더라고요. 진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단 닭을 삶아야 돼요, 미리. 닭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준비해놓은 닭을 씻어놨고 물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물을 더 넣어서 닭을 삶아줄게요. 하지만 내가 물을 저기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물을 가져올게요. 물을 가져와서 내 엉덩이가 보이잖아? 이러면 안 돼. 아, 그쵸. 닭을 잘라야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닭을 안 잘랐네요. 제가 모르고. 닭을 자를게요, 여러분. 깜빡했네요. 닭을 안 잘라서 커 보이는 거구만. 자, 넌 내려가, 다시. 예, 제가 직접 손질을 할 거예요, 모든 거를. 아, 오늘의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오늘의 준비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아시나요? 그다음에 감자, 왕감자, 그다음 양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캡사이신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닭의 비린내나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한 걸로 이렇게 부어줄 거니까요. 먹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닭을 자르기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닭은 일단은 여러분들 물에 한번 씻어주셔야 돼요. 저처럼. 자, 닭볶음탕에 웬 설탕? 우리 엄마가 넣으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넣으라 했어. 자, 일단은 닭의 다리를 잘라줄게요. 무섭다. 이거 직접 요리를 제가 이걸 이렇게 잘라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줘요. 아시겠죠? 칼로 이렇게 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볍게 잘렸죠, 여러분들. 닭다리 완성. 여기다 넣어줄게요. 다음에 날개 절단시켜요, 여러분들. 칼로 힘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잘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날개를 잘랐고요. 갑자기 머리가 간지러워요. 오. 자, 이번에 또 다리를 하나 잘라줄게요. 우리의 다리. 다리는 정말 맛있죠. 아우, 이거 뭐안 찔러도 뭐 이렇게 힘만 주면 이렇게 잘리네요, 여러분들. 뭐 팔에 힘이 대단한 것 같죠? 자, 다리 또 잘랐어요.
아우 나이스. 자, 다리 또 잘라, 이 날개 잘랐죠? 힘들어. 근데 여긴 어떻게 잘라요, 여러분? 어떻게 자르냐면요. 일단은 뭐 대가리 모가지를 잘라줄게요. 모가지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모가지 잘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아우,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방금 이상한 소리 들은 거 기분 탓인가? 문다우, 닭을 자른다. 아, 이런 그지 같은 거 정말 힘드네요. 왜 이런 걸로 뭔 19금을 먹어버려, 여러분들, 닭고기 안 먹습니까? 닭고기 먹, 닭고기도 그런 성인 돼서 성인한테만 팔아야겠네. 이런 것도 19세 걸로 하면은. 어쩌고님, 서포터가 감사해요. 아, 따가워. 뼈에 긁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닭고기도 19세를 걸어, 19세, 이제 19세 미만은 팔면 안 돼. 이런 게 잔인하면은. 이게 뭐가 잔인하니? 15세 영화에도 이렇게 죽이는 게 다 나오더만, 아까 내가 영화 봤는데. 여러분들, 껍질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잘라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자를게요,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 내가 먹을 거니까. 야, 이게 무슨 부위일까요? 알아맞혀주신 분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어요. 아, 이거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글럭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아파. 근데 뭘까? 나도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거 같아. 여기 치킨에 그 이렇게 살이 이렇게 뜯어지는 부분 알죠? 개맛있는 부분. 맨 마지막쯤에 먹는. 와, 이거 그 부분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부분이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놔두고 닭찌찌. 닭 등뼈살인가? 모르겠다. 두 개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여러분, 저는 큼직큼직하게 자를까요? 아닙니다. 이건 좀. 야! 개성을 질러줘야 돼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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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자. 배고파. 빨리 잘라야겠다. 여러분들, 빨리 자를게요. 아유, 뭐야, 이거 징그러운 거. 손으로 뜯어야겠다. 좋아.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여기 딱 느낌 왔어. 핫! 기압을 넣어줘야 돼. 됐어. 우리 미미야, 이거 미미 아니야. 미미 친구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닭이야. 알겠지? 우리 미미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말라고. 이거를 뼈 부분을 그냥 없애야겠다. 제가 한번 순살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순살은 이렇게 가볍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볍게 칼로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쉽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닭 국물 우러나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도 넣어주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가볍게 뼈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제 한 부위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부분을 잘라낼래요, 여러분. 징그러우니까. 근데 이거 뭐야? 간이야, 설마? 간인가 봐요, 여러분들. 징그러워. 링쿠라예요. 맛있겠네요. 헛! 준비합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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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미 당황하지 마세요. 나가고 싶대, 미미가. 무섭나 봐. 미미야, 기다려.
기다려, 미미 나가게 해줄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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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미가 지금 울고 있어, 지금. 자, 여기, 여기가 땅이지.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요리나 진짜 음식집이나 차릴까? 지금 우리 미니 발소리 들리는 분, 애플쿠키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헛! 너 하나로 시작해 너로 끝나. 자, 이제 이거를 이 물에 한번 헹구고 올 테니까요. 자, 아, 미미야 나가자. 너는 무서워. 몸을 떨고 있어요, 우리 미미가. 괜찮아요. 내보낼게요. 자, 나가세요, 미미님. 자, 여러분들. 어, 문을 너무 세게 들었어요. 자, 여기다 가져왔죠, 여러분?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오 마이 갓! 가져왔어요. 아, 나 지금 배고파요. 어, 뭐야, 이거. 내가 모르고 채팅창을 꺼버렸어. 자, 이제 이것도 한번 이따 헹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왜냐면요, 닦으면 되니까. 자, 이제, 자, 여기 자른 닭들을, 자른 닭들을, 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삶아줘요. 엄마가 삶으라고 했으니까. 저도 왜 삶는지 모르겠고요. 삶아주래요. 자, 불이 켜졌죠. 잠시만요. 재료를 다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위쪽으로 밀게요. 아니야, 이거 아래다 내려놓을게요. 끓는 동안에 불을 끄고. 이거 아래다가서 아래서 삶을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한번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 아, 기름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네요. 여러분, 이거 도마 좀 닦고 올게요. 웨이트 해주세요. 시작해 너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재료를 손질할 거거든요. 일단 양파부터 깔게요. 껍질을 벗겨줘요. 야하게. 벗어. 어서 벗으라고. 빨리 껍질을 까란 말이야. 이 자식 까라고. 어서 벗어. 좋아. 양파 까는 거 여러분들 눈물 나죠? 저도 날 것 같아요. 아이씨, 머리 간지러워. 야, 빨리 벗으라고. 벗어! 이 자식아. 됐어. 다 벗겼구만. 아, 접시 하나 더 가져왔지, 내가? 역시 나는 천재야. 여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줄게요. 닭 어린애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머리 간지러. 자, 이제 잘라줄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자를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야 되나? 그냥 되겠지 뭐. 고수처럼 자르기. 좀 잘 놀이 잘하는 사람.
좀 잘해 보이죠, 요리. 아닌가? 엄마야!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이렇게 잘라줄게요. 대가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거리네님 2 더하기 2는 기우미게, 1 더하기 1은 기우미게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야, 이렇게 하면 되나? 좀만 더. 시청자님 서포터가의 다거리네님 1 더하기 1은 기우미게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좀 얇게 썰어야겠다. 양파는 어차피 얇게 썰어도 돼. 근데 닭볶음탕에 양파 들어가죠? 아씨, 배고프잖아. 됐어. 좋아. 크게 썰어야 한다고? 괜찮아. 볶음밥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밥이요. 아니, 그냥 밥이래. 그냥 닭도리탕이요. 닭볶음탕이요. 어, 미끄러졌어?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요리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좀 양파 좀 많이 썰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혼자 맨날 양파 볶음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칼을 배웠어요, 여러분. 칼질을. 그래서 괜찮아요. 자, 하지만 이 요리를 어디다 두냐, 이 양파 자른 걸. 그리고 이거 자를 때, 여러분, 이거 당근 혹시 이거 껍질 까야 되나요, 이렇게? 제가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오, 이렇게 까면 되는 건가? 연필 깎듯이. 좋아. 감자 칼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단 깎아볼게요. 제가 한번 신의 솜씨를. 근데 굉장히 잘 깎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나 좀 요리에 소질이 있나봐. 대충 해도 정말 잘 돼. 그냥 긁으면 되죠, 이렇게. 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요리. 우와, 나 개고수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긁어줘요. 여기 면을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안에가 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저만의 요리 방법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요리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우, 눈에 당근이 다 들어가네. 나는 이런 데 들어간, 이런 게 너무 좋아. 뭐야? 갈비찜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 당근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배어서. 엄마가 이건 네모나게 자르랬는데, 이거는 엄마가 당근은 반만 넣으라기 때문에 반만 자를게요. 그만. 근데 이 쓰레기들은 이렇게 모아서 버리도록 할 거예요. 나는 카레를 안 먹어요. 저는 카레를 안 먹어요. 제가 카레를 또 안 먹습니다. 제일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카레입니다. 오, 끓고 있어요, 닭이. 자, 이걸 네모나게 자르라 했어요, 엄마가. 볼까? 엄마 말 들으면서. 근데 이거 당근 왜 이리 안 잘리니? 감자요? 나는 감자도 잘 안 먹어. 하지만 이런 데에 들어간 것들은 다 맛있어. 제가 카레에 들어가는 웬만한 야채들은 다 안 먹어요. 내가 카레를 왜 안 먹을까?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먹은 것들은 다 질리나봐. 다음에 김치볶음밥도 안 먹어, 요즘에. 아베 거 아니에요. 저 후알류인데, 후알류. Who are you?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닭을 못 먹어요. 어렸을 때 먹고 체해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 아빠는 닭을 못 먹어요. 두드러기 나요, 닭 먹으면. 됐다. 이것도 깎아야 되는데, 이 감자를 어떻게 깔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설마 이렇게? 잠깐만, 책칼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내가 왠지 긴장할 때 책칼을 써서 해본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책칼을 쳐다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엄마.